지니다. 안녕하세요, 예, 나가사입니다. 저희 예나입니다. 저희 예나입니다. 게스트로 초대해주신 아이유 선배님과 이담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여기 체조 경기장이 아이유 선배님의 꿈이 담겨있는 공간인데 이곳에서 저희가 이렇게 축하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사실 유애나가 지금 너무 부러워요. 네, 저희도 저희 유애나 여러분들과 함께 관객 속에서 선배님의 무대를 보고 싶네요. 재밌으실까요? 네! 와요. 저희도 뒤에서 백스테이지에서 모니터로만 잠깐 봤는데 진짜 너무 대박이에요. 진짜 여러분 너무 부럽습니다. 예뻤어요. 너무 예뻤어요. 근데 여기가 또 선배님의 꿈의 공간이라고 하시던데 이유가 뭘까요? 얼마 전에 그 박명수 선배님이 진행하신 프로그램 활명수에서 선배님의 꿈이 뭐냐는 질문에 선배님이 70세가 돼도 우리 유애나로 가득한 이 체조 경기장에서 무대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희 르세라핌의 팬덤 이름이 피어나. 피어나예요. 유애나 분들이랑 나 이름이 닮지 않았을까? 우리 사카 언니 예쁘게 보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도 언젠가 피어나 분들과 여기 곳을 꼭 채우고 싶다는 꿈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유 선배님께서 지금도 충분히 예쁘시지만 또 헤매 수정도 하시고 의상도 갈아입으시고 이렇게 예쁘게 다시 나오실 때까지 저희가 유애나 분들과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데요.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음악방송 MC를 지금 하고 있음으로써 네, 짧지만 지금 진행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넓은 체조 경기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성공한 덕후가 한 분 계시거든요, 저희 팀에. 세월씨, 축하드려요. 며칠 전에 이제 언니 SNS 댓글로 선배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막 난리치는 영상이 좀 화제가 됐었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유애나인데요. 이렇게 홀씨 챌린지를 올렸는데 선배님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진짜 최근 들어 심장이 저렇게 빨리 뜬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채원언니가 저희한테도 이렇게 감정 표현을 그렇게 막 안 하고 덤덤한 스타일인데 어느 날 단톡방에 영상 하나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겼지 뭐예요? 네, 이렇게 또 게스트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와, 김채원 진짜 성공했다 이렇게 느꼈어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자랑스러운 유애나가 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성공한 채원씨 혹시 아이유 선배님 노래 중에 가장 하나만 뽑자면 최애곡이 무엇인가요? 정말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저는 무릎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 유애나예요. 진짜 좋아합니다. 유애나 여러분 다 같이 불러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촉촉해지. 지금 겁나 먹어서. 소라 언니 취미가 뭔가요? 저는 누나랑 같이 하는 좀 준비를. 맞아요. 이라는 거. 네. 저도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이 하루 이 지금 우리 눈부셔 아름다워 이 불꽃놀이는 끝나지 않을 거야. 너무 찰떡이라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삐삐라는 신기한 노래가 있잖아요. 같이 다 같이 불러주세요. 마지막 5, 6, 7, 8 You'll see it all day 이젠 너무 아침 밤이야 삐삐 많이 했었는데 유엔어 분들이 저의 긴장을 풀어주시네요. 정말 유엔어 분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도 또 같이 놀고 싶은데 시간이 빨리 가죠.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돌아가서 아이유 선배님이 빨리 나오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엔어 분들 기다리실 테니까 저희는 이제 자리를 하는데 그 전에 선배님한테 응원의 한 마디 오 해볼까요? 정말 정말 제가 선배님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하여튼 유엔아로서 정말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고백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진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남은 공연 정말 화이팅 하시고 유엔아 여러분들도 남은 공연 아주 즐겁게 즐기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정말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도 엄청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유 선배님 콘서트인데 저희 무대도 같이 잘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가 떠나기 전에 한 곡 더 들려드릴까요? 저희가 지금 활동 중인 이지라는 곡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유엔아 분들과 또 아이유 선배님의 마음을, 지금의 마음을 표현할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뭘까요? 심장이 붐붐붐 뛰는 노래. 노래, 이그프시키,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으쌰삐였습니다.